안녕하세요, 졸라맨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곳은 양키스 그릴입니다. 이곳은 물레에 위치해 있고 방문자 리뷰 500개 이상, 블로그가 1000개 이상, 그리고 물레 맛집 스테이크가 연관 검색어로 상당한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분위기는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시카고의 한 펍 같은 분위기로 음악도 트렌디하고 젊은 사람들 혹은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잘 꾸며놨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허허. 메뉴는 위와 같이 구성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킨 메뉴는 뉴욕 스테이크, 쉬림프 칠리 파스타, 로스트 비프 필라프입니다. 리뷰하기 전 드릴 말씀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메뉴는 쉬림프 칠리 파스타입니다. 통통한 새우가 3개 나오고 파스타 양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은 금액적으로 비싼 곳도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하면 전 가성비 좋다고 느꼈습니다. 맛은 딱 전형적인 파스타 맛입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라는 느낌도, 맛이 별로네 라는 느낌도 없는 평범한 파스타입니다. 제 느낌에 소스는 약간 커리가 가미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고, 미국 시카고에서 파스타를 먹으면 이런 맛이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면도 적당히 잘 익혔고 새우는 보신 것과 같이 통통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로스트 비프 필라프입니다. 오븐에 잘 구워진 소고기에 버터, 기름에 코팅된 듯한 밥과 함께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제 입맛엔 쏘쏘였습니다. 고기는 누구나 아는 소고기였으며 버터, 기름에 코팅된 밥이 달게 느껴져서 시킨 메뉴 중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치만 다 먹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뉴욕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는 맛없을 수가 없죠?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집이라고 느꼈듯이 금액에 비하면 아주 나이스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스테이크 외에 아스파라거스와 으깬 감자가 나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음식의 조화가 너무 좋아서 야채를 안 좋아함에도 다 먹게 되었고, 특히 으깬 감자는 입에서 살살 녹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소스도 약간 고수의 향이 나는 소스였는데 향신료에 약한 저도 궁합이 잘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소스가 조금 더 짭짤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총평을 하겠습니다. 데이트를 위한 하나의 코스로 선택을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맛도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는 걸 꼭 추천합니다.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점. 한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양식의 점수가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건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